안녕하세요 다이너.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지냈어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워볼까요? 좋았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너 다이얼을 돌려서 오늘 무엇을 배울지 알아봐요. 우, 봐요. 색깔 버튼이에요. 다음은 뭔지 궁금한데요. 빙고를 할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무엇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공원에서 눈사람 빙고를 하면서 색깔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다이노, 다이나, 눈사람과 함께 색깔을 배우러 갈까요? 먼저 빙고 칩을 받아보죠. 봐요. 다이노는 노란색 빙고 칩을, 다이나는 빨간색 빙고 칩을 받았어요. 공원으로 가서 어떤 색깔을 배우는지 알아보죠. 준비됐죠? 눈사람 빙고 보드에 가지고 있는 빙고 칩을 붙이는 거예요. 좋아요. 시작하죠. 다이노, 노란색 목도리와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노란색 빙고 칩을 붙이면 돼요. 잘했어요, 다이노. 노란색 빙고 칩을 눈사람 몸에 잘 붙였어요. 자, 이제 다이나 차례예요. 빙고 칩을 붙여봐요. 잘했어요, 다이나. 빨간색 목도리와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에게 빨간색 빙고 칩을 붙였어요. 좋아요, 친구들. 조금 더 해보죠. 오케이. 이번에는 다이노는 보라색 빙고 칩, 다이나는 초록색 빙고 칩을 가지고 해봐요. 상품을 원한다고요, 다이노? 물론이죠. 세 개의 눈사람이 한 줄로 맞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해볼까요? 오케이, 다이노. 보라색 목도리와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을 찾아서 보라색 빙고 칩을 붙여요.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차례예요. 초록색 목도리와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을 찾아서 초록색 빙고 칩을 붙여요. 정말 잘했어요, 다이나. 그리고 빙고예요. 세 개의 빙고 칩이 맞았어요. 많이 수고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 많은 색깔을 배웠죠?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다이노. 노란색과 빨간색을 배웠고요. 맞아요, 다이나. 보라색과 초록색도 배웠죠? 뭐라고요, 다이노? 아, 상품이 있었죠? 물론이죠. 눈사람과 즐거운 시간 보내요, 다이노, 다이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요? 오늘은 무언가를 배우기 좋은 날이에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워볼까요? 좋아요. 그럼 다이노가 다이노 다이얼을 눌러서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알아봐요. 정말 기대되네요. 다이노 다이얼이 오늘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봐요. 색깔 버튼이네요. 다음 슬롯은 무엇이 될지 지켜보죠. 축구 공이 나왔어요. 이걸 어디에서? 우리는 다이노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며 색상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멋져요. 친구들, 축구 경기를 하고 싶나요? 좋아요. 시작해봐요. 우와, 다이노 경기장은 정말 아름답네요. 이제 다이노와 다이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많은 골을 득점하면 돼요. 봐요, 다이노. 축구 선수의 선수복에 숫자가 있어요. 1, 2. 노란색 축구 골대에 골을 넣어봐요. 노란색. 잘했어요, 다이노. 이제 다이나의 차례예요. 빨간색 축구 골대에 골을 넣어봐요. 숫자가 적힌 선수가 3명이나 있네요. 3, 4, 5. 빨간색. 훌륭해요, 다이나. 골이에요. 이제 다이노가 파란색 축구 골대에 골을 넣을 차례네요. 숫자가 적힌 2명의 축구 선수가 보여요. 6, 7. 이런. 걱정 말아요, 다이노. 다시 시도해볼 수 있어요. 파란색. 잘했어요, 다이노. 이제 다이나 차례네요.
분홍색 골대에 골을 넣어보아요. 분홍색 선수복을 입은 축구 선수 3명이 있네요. 8, 9, 10. 분홍색. 멋져요. 잘했어요, 친구들. 오, 봐요, 다이너, 다이나. 아름다운 트로피네요. 축하해요. 우리는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다시 복습해볼까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분홍색.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너. 잘 지냈어요?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볼까요? 좋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너 다이얼을 돌려서 오늘 무엇을 배웠지 알아봐요. 어? 오, 봐요. 색깔 버튼이네요. 다음 그림은 어디서 멈출까요? 오, 여성의 날을 기념할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걸까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늘은 공원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색깔을 배워볼 거예요. 다이너, 여성의 날 선물을 포장하면서 색깔을 배워볼까요? 어허. 먼저 재료를 받아볼게요. 봐요! 포장지와 리본, 그리고 테이프를 받았어요. 자, 그럼 공원으로 가서 색깔을 배워볼게요. 준비됐죠? 어허. 선물을 포장할 준비 됐나요? 어허. 좋아요. 시작하죠. 먼저 보라색 포장지 가운데에 갈색 상자를 올려줘요. 잘했어요, 다이너. 이제 상자 주위의 포장지를 한쪽씩 상자 위로 올려 접어 싸면 돼요. 완벽한데요, 다이너? 자, 이제 노란색 테이프를 십자가 모양으로 붙여주면 돼요. 와, 정말 멋진데요? 마지막으로 분홍색 리본으로 장식해주죠. 잘했어요, 다이너. 선물 포장을 완벽하게 해냈네요. 오늘 다양한 색깔을 배워봤죠? 어떤 색들을 배웠는지 기억해볼까요? 그렇죠, 다이너. 보라색, 갈색을 배웠고요. 또 노란색, 분홍색도 배웠어요. 다이나를 위한 선물인가요? 여성의 날을 축하해요, 다이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너.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지냈어요? 오늘도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볼까요? 좋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너 다이얼을 누르면 오늘 무엇을 배울지 보여줄 거예요. 봐요, 안전 버튼이에요. 자, 다음은 뭔지 볼까요? 공공안전에 대해서 배우네요. 어디로 갈지 궁금한데요. 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공원에서 공공안전 게임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이너, 다이나, 공공안전 게임을 하고 싶나요? 그래요. 먼저 안전 규칙 카드를 받아볼게요. 봐요, 다이노는 성냥으로 장난치지 말아요 규칙을, 그리고 다이나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아요 규칙을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 공원에 가서 공공안전 게임을 해볼게요. 준비됐죠? 자, 가지고 있는 안전 규칙 카드를 맞는 공공안전 차량에 연결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시작해요. 다이너, 성냥으로 장난치지 말아요 카드를 맞는 차량에 연결해줘요. 훌륭해요, 다이너. 성냥으로 장난치지 말아요 안전 규칙은 바로 소방차와 연결되죠? 왜 그렇죠? 맞아요, 다이너. 소방차가 불을 끄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이나의 차례예요. 잘했어요, 다이나. 다이나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아요 규칙은 경찰차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다이나. 왜냐면 경찰이 어? 나쁜 사람을 잡아가기 때문이지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럼 다이노, 내가 다쳤을 때 카드를 맞춰줘요. 그래요, 다이노. 맞출 수 있는 안전 차량이 하나 남았어요. 맞아요, 다이노. 다이나가 맞는 안전 차량에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해요, 다이나. 내가 다쳤을 때 안전 규칙은 응급차랑 연결이 되죠. 맞아요, 다이노. 응급차는 내가 다쳤을 때 부르는 거니까요.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 많은 안전 규칙들을 배웠어요.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기억할 수 있죠? 맞아요, 다이노. 성냥으로 장난치지 말아요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아요를 배웠어요. 다이나는 내가 다쳤을 때 안전 규칙을 배웠고요.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도 다이노 다이를 돌려서 뭐를 배우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버튼을 눌러요. 오, 색깔과 숫자에 대해 배우는 거네요. 부활절 달걀 찾기예요. 달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 놀이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출발! 왔어요, 다이노. 다이나, 그럼 부활절 달걀을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달걀은 어디 있을까요? 찾기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따로 찾아봐요. 좋았어요, 다이노. 달걀 1번은 빨간색이에요. 잘 찾았어요, 다이나. 달걀 2번은 초록색이에요. 와, 정말 잘 찾네요. 3번은 노란색이에요. 혹시 가만히 있으면 달걀이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어, 저기 있네요. 달걀 4번은 파란색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달걀 5번은 하얀색이에요. 우리 다시 복습해볼까요? 달걀 1번은 빨간색, 달걀 2번은 초록색, 달걀 3번은 노란색, 달걀 4번은 파란색, 그리고 달걀 5번은 하얀색이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지냈어요? 오늘 함께 추수감사절을 기념해볼까요? 좋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노 다이얼을 돌리면 무엇을 배울지 보여줄 거예요. 봐요, 색깔 팔레트예요. 다음 그림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미식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걸까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늘은 공원에 가서 추수감사절 기념 미식축구를 하며 색깔을 배울 거예요. 다이나, 미식축구법을 알고 있나요? 걱정 말아요, 다이나. 다이노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공을 받죠. 봐요. 다이노는 파란색 공, 다이나는 주황색 공을 받았어요. 준비됐죠? 자, 색깔을 배우러 공원으로 출발! 웁스, 조심해요, 다이노. 자, 공룡 친구들, 첫 번째 색깔을 배울 준비 됐나요? 오케이, 게임을 시작하죠. 괜찮아요, 다이나. 다이노가 멋진 프로처럼 공 차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제 다이노 차례예요. 잘했어요, 다이노. 파란색 공을 차서 필드골을 넣었어요. 오케이, 다이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다이노 정말 친절하네요. 하나, 둘, 셋, 고! 해냈어요, 다이나. 갈색 공을 차서 필드골을 넣었어요. 다이노, 다이나, 다른 공들도 찰 수 있겠어요? 오케이, 다이노. 그럼 다이노는 초록색 공으로, 그리고 다이나는 보라색 공으로 해봐요. 오케이, 고!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은 다섯 개의 색깔을 배웠어요. 무슨 색인지 기억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이노.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갈색을 배웠고요. 그래요, 다이나. 초록색과 보라색도 배웠어요. 많이 수고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있었어요?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워볼까요? 좋아요. 뭘 해야 하는지 알죠? 다이노 다이어를 눌러서 오늘 배울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우, 봐요. 숫자 버튼이에요. 다음은 뭘까요? 오, 봐요, 친구들. 줄넘기 줄이에요. 어디에서 줄넘기를 하는 걸까요? 봐요, 다이나. 다이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원에서 숫자를 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재미있겠죠? 좋아요. 어, 잠깐만요, 공룡 친구들.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줄넘기 줄이 필요해요. 파란색 줄넘기 줄이에요, 친구들. 자, 이제 공원으로 갈 준비 됐나요, 다이노, 다이나? 좋아요. 그럼 공원에서 어떤 숫자들을 배울 수 있는지 볼까요? 공룡 친구들, 그럼 이 줄넘기 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 참 좋은 생각이에요, 다이노. 이 두 나무에다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해요. 좋아요, 다이노. 먼저 해볼래요? 좋아요. 자, 이제 몇 번 뛸 수 있는지 볼까요, 다이노?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다이노, 정말 잘했어요. 숨을 일단 고르면서 해요. 참 좋은 운동이죠, 다이노? 자, 이제 다이나도 해볼래요? 제자리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들지 않아요, 다이나? 아, 와, 다이나, 몸이 참 건강하네요. 다이노에게 좀 가르쳐줘야 하겠어요.
이제는 둘이 함께 해봐요. 좋아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잘했어요. 많이 수고했어요, 공룡 친구들. 오늘 많은 숫자를 배웠어요. 어떤 숫자들을 배웠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요, 다이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이었어요. 오늘 참 재미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지냈어요? 오늘도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볼까요? 좋았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노 다이어를 누르면 오늘 무엇을 배웠지 보여줄 거예요. 봐요. 숫자 버튼이에요. 다음 버튼은 어디에 멈추는지 보죠. 오, 볼링을 칠 거군요. 어디에서 할까요? 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늘은 공원에서 볼링을 치면서 숫자를 배워볼 거예요. 다이노, 다이나, 눈사람 볼링을 치면서 숫자를 배워볼까요? 좋았어요. 정말 신나는데요. 그럼 먼저 눈뭉치를 받아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공룡 친구들, 첫 번째 숫자를 배울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럼 시작해요. 다이노, 첫 번째 눈뭉치를 굴려봐요. 잘했어요, 다이노. 볼링핀 하나를 넘어뜨렸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이나의 차례예요. 잘했어요, 다이나. 볼링핀 두 개를 넘어뜨렸어요. 오케이, 공룡 친구들. 또 해볼까요? 다이노, 볼링핀 세 개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좋아요. 시작해봐요. 와, 좋았어요, 다이노. 이제 다이나의 차례예요. 나머진 네 개의 볼링핀을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와, 정말 잘했어요, 다이나. 네 개의 볼링핀을 넘겼어요. 수고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 정말 많은 숫자들을 배웠어요. 다 기억할 수 있나요? 맞아요, 다이노. 숫자 하나, 둘을 배웠고요. 그렇죠, 다이나. 셋, 넷을 배웠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공룡 친구들. 멋진 볼링 선수가 됐어요. 뭐라고요, 다이노? 트로피도 받을 수 있냐고요? 물론이죠. 우승자니까요. 자, 여기 트로피요, 다이노, 다이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